네, 안녕하세요. 7월 25일 아침 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전체의 말씀인데요.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입니다.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. 14장 바로 전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려서 죽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오늘 또 본문 15장에는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이 제사법, 그러니까 예배법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.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함께 더해서 드려야 하는 제물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어떤 때 어떤 짐승으로 또뭐 어떤 방법으로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는 민수기서가 아니라 이 레위기서에서 말씀을 해 주셨죠. 오늘 본문에서는 그 레위기서에서 말씀해 주신 제사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제물들에 대한 명령을 해 주십니다. 뭐 고운 밀가루, 뭐 포도주, 뭐 기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가해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레위기의 명령이 이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제사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셨다면 오늘 이 민수기 15장의 명령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그 이후에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아직 이 시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. 시기적으로 꽤 오랜 한 38년 정도 이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오늘 명령하신 건데요. 하나님은 왜그 이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한 명령을 오늘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. 이각 지파의 대표들이 사출이 돼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죠.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대부분의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 피드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.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그들이 그 가진 그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는 그 모습들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.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벌이지만 아마 백성들은 그것을 벌로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벌을 받고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. 가나안에는 여전히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고 또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,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뚜기처럼 왜소하게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의 비옥한 이 토질과 또 풍성한 과일들을 보고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기골이 거대하고 장대한 이 가나안의 주민들을 보고 눈앞에 그것을 보고 먼저 겁부터 먹었던 거죠.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땅이 그것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작물들을 더해서 너희가 이제 제물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너희는 분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.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다른 정탐꾼들에게는 없었고 갈렙에게만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. 이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을 보면서 저 땅이 우리의 땅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그도 마음속에 바라고 어떤 소망만 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런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정탐하는 동안 믿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. 문제는 아직 믿음도 또 소망도 없는 대부분의 나머지 백성들입니다.
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가나안에 이미 가나안이 그들의 땅임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너희는 제사를 드릴 때 가나안에서 너희가 수확한 것을 겸해서 이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. 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의 이 산물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? 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나안을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 모습입니다. 오늘까지 이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오늘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. 지독한 슬픔과 또 고된 노예 생활이 무려 43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그 긴 기간 동안 그날 그 삶이 내 운명이겠거니 하면서 당연한 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상이 또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참혹한 그들의 일상을 바꿔주시고 그들을 그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.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만 같던 내 삶의 내일이 하나님을 통해 바뀌게 된 것입니다. 이집트를 나오는 여정 또한 뭐 순탄하지 않았습니다.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이 파라오에 맞서 그들이 가진 것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앞만 보고 갈 수 있도록 그 뒤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.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니 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. 다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.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갔던 백성들 앞에 펼쳐졌던 일들입니다.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일을 겪었고 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죠.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.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.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오늘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. 바로 서두에 말씀하십니다. 가나안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말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앞에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마주했던 홍해와 이 광야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야말로 난관이었습니다. 하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었던 몇몇 인물들은 내 앞에 있는 것보다 내 등 뒤에 누가 계셨는지에 집중했습니다. 그동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내 뒤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. 다른 말로 믿었습니다.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. 같은 말입니다. 같은 말이지만 과연 누구에게 이 말이 더 기쁨이 되고 더 행복이 되고 더 소망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. 오늘도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. 사라지지도 그렇다고 작아지지도 않는 감당하기 벅찬 것들 뿐입니다.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내 뒤에 계신 분을 더 의지하고 또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분은 반드시 지금 내 앞에, 내 눈앞에 놓인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. 그런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